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가르치는 학원 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 이 유튜브 이 홈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이 재생 목록을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 PT 영어 봉선생 영어 가이드가 있죠. 이 영어 가이드를 이렇게 클릭을 쭉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위에 화면에서 이렇게 쭉 내려보면 부모님의 큰 착각 이렇게 3가 있잖아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오늘 소개할 친구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대요. 근데 1년 전에 저랑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내는 테스트 용지인데 못 하잖아요. 그죠?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1년 한 3개월 정도 저랑 공부를 했거든요. 어떻게 변했는지 그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 건이, 네가 이 학원에 언제 왔지? 1년 전. 1년 전에 왔어. 가고, 네 1년 전에 처음에 왔을 때, 선생님이, 이거 못했던 건데. 이거 기억나, 안 나? 이거 뭐야? 이거 다 틀린 거야, 그때. 그렇지. 네 처음에 왔을 때, 선생님이 이거 내준 이거 테스트 용지잖아. 그지? 기억나냐? 네. 몇 개나 풀었던 것 같아? 다 틀렸어요, 그때. 그때 하나도 못했었지, 거의. 그때 정확히 한 개 했어요, 한 개. 정확히 한 개 했었냐? 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거의 몇 학년이지? 중1이요. 중1이죠. 그러니까 6학년 때 애가 왔었는데, 1년 전에 이걸 했었는데, 거의 하나도 못했지, 그지? 네. 지금은 잘 하겠니? 네. 지금 우리 거의 얼마나 지금 잘 한가 이렇게 한번 딱 치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딱 해보도록 할 거야, 이거. 근데 그때 지금 그 헤드가 이게 초등이었고, 그때 지금 여기 중등이야, 중등. 근데 이제 중등 거 이거 할 수 있겠냐, 지금 얼마나 잘한가 한번 클로즈업을 딱 한번 해갖고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이가 1년 동안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나 향상이 됐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야. 준비됐어? 네. 틀려도 괜찮아. 네, 볼펜 두고 네가 잘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한번 해봐. 됐어요? 자, 해보자. 시작. 물어봐줘서 경찰에게 나는 기꺼이 말한다. 모든 것을 사고에 대해. 잘했어. 2번 시작. 건너기 위해 길을 안전하게 경찰관은 멈췄다. 교통신호를 보고. 3번 시작. 그는 제출했다. 보고서를 제시간에 말하면서 고맙다고 그의 선생님께. 4번. 나는 찾았다. 불가능하다고 폭로하는 것이 사실을 대중들에게. 5번 갑시다. 흥미로울 수 있다. 좀 쫓기는 게 700kg의 항소에 좁은 길을 따라. 6번. 문제는 우리가 돈이 없다는 살 때 차를 이상터. 문제는 우리가 돈이 없다는 것이다. 살 때 차량을. 약간 올리고 이제 7번. 이 장소는 곳이다. 많은 시인들이 태어난 1971년도에. 다음. 너가 먹을수록 공부하면서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를 더 뚱뚱해진다 너가. 9번. 내가 나는 찰 수 있다. 와드를 해서 우리가 그렇게 화장하면 첫 번째 공사를 지나서 두 번째 공사 앞에까지 가로쳐야지. 그럼 가로를 어떻게 쳐야 돼? 가로 한번 쳐봐. 첫 번째 공사를 지나서 두 번째 공사 앞에까지. 첫 번째 공사 앞에까지 이렇게? 첫 번째 공사가 이거잖아. 이거. 그럼 두 번째 공사가 이거잖아. 가로를 이렇게 쳐야지. 네. 해서 다시 시작. 내가 이건 모르겠는데요. 왓이 나오면 것이잖아, 것. 내가 사는 것은? 해부터 해석해야지. 내가 사기 위한 것은? 내가 사야만 하는 것은? 사야만 하는 것은 차가 아니라 자전거다. 아쉽게도 9번을 딱 해석을 못 해버렸네. 더 잘할 수 있었는데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 갑시다. 아이디어는 우리가 돈이 없다는 때 차량을 무시당할 것이다. 11번. 일찍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마시면서 한 잔의 물을 매일 아침에 좋다 건강해. 틀렸어, 해석이. 지금 이렇게 콤마 ing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잖아. 이때는 콤마 ing가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이때 ing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마시는 것은 이래야 돼. 동사 is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하는 것은. 11번 해석 시작. 다시. 일어날 때. 일어나면서. 온라인이 무슨 뜻이야? 일어나자마자. 다시 시작.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마시는 것은 한 잔의 물을 매일 아침 좋다 건강해. 11번 한 번 더 시작. 일찍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마시는 것은 한 잔의 물을 매일 아침 좋다 건강에. 12번. 우리는 안다. 물 오염 덕분에 마시는 것은 한 잔의 물을 매일 아침 좋지 않다 건강에. 좋다고 건강에. 그렇지. 12번, 13번 엄청나게 어려운, 11번도 마찬가지고 12번, 13번 특히 아주 어려운 문제죠. 일반 중학교 3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보통 아이들 이거 해석 못해. 근데 아주 진짜요? 잘해. 건이가 1년 넘게 했어. 건이야 1년 하고도 한 3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 네가 3월달인가 아마 온 것 같아. 네. 작년 3월달에. 그럼 우리 건이가 작년 3월달에 왔을 때 다른 거 딱 설명할 거 필요 없고 건이가 이거 하나도 했어 못했어? 네. 못했죠. 근데 이건 초등용이었잖아. 초등용.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금방 했던 게 중등용이건 계속 못하면 누구 책임이다고? 선생님 책임.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이야. 건이 네가 이렇게 해석을 못했다는 것도 네 잘못이 아니야. 누구?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이야. 건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거 뜯어먹는 영단어 이거 다 했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뜯어먹는 중사는 내가 엄마한테 이거 사라고 이거 네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건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PT 장문 독해 리딩 2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기 전에 리더스뱅크를 한 4권까지만 했을 거야. 준이 그지? 네. 리더스뱅크 한 4권까지 하고 지금 그래서 이제 건이 같은 경우는 이제 도약을 하는데 내가 건이의 실력을 어느 정도 알거든요. 이제 이 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쓸 때 진한 글씨만 이렇게 쓰게 하고 이제 문제를 풀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한 글씨 이렇게 진한 글씨야. 어쨌든 수업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독해가 지금 리딩 튜터 리더스뱅크 4권 하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만든 교재 이거 하고 있고 이것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 리더스뱅크 1권 했냐 건이? 아니요. 2권으로 바로 건너뛰었죠. 건너뛰고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푼데 이게 이제 풀어 막상 풀으라고 해가지고 한 번 더 풀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맞으면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풀었는데 틀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누누이 말하지만 제가 이런 독해를 하는 이유는 이런 독해 능력보다는 여기에 있는 단어 있죠. 여기에 있는 단어를 제가 암기시키고 숙제로 주거든요. 솔직히 단어를 암기시키려는 목적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렇게 풀게 하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야 문법도 이렇게 한다. 문법이 공식 1 했냐? 공식 1 했어? 했을걸요? 했죠. 몇 번이나 했냐? 공식 1. 아마 두 번 정도 했을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야? 공투? 아니요. 3월 23일 날 시작을 했구만. 두 번? 두 번째냐? 아니요. 한 번이야. 이렇게 4월 23일, 5월 23일. 아, 오래 했다. 네. 상대. 왜 그러냐면, 왜 오래 했냐면, 건이가 지금 문법을, 지금 처음 하니까 공식 영어 1을 끝내고 공투를 하는데, 이게 아이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얘가 문법을 상당히 어려워 하더라고요. 이게 수동태나, 이 관계대명사도 엄청 어려워했잖아. 네. 관계대명사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20페이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15죠? 19? 근데 이렇게 20페이지 있는데, 우리 건이가 처음 시작할 때 관계대명사를 너무 모르더게 아직도 뭐 헷갈리나? 어쨌든 프린트로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분사구문도 상당히 어렵잖아. 그죠? 네. 분사구문도 며칠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누누이 말하지만 문법 배울 때는 다 압니다. 배울 때는 다 알아요. 그러나 배우고 나면 잊어먹기 때문에 우리가 1강, 그 다음에 5강, 7강, 9강 이렇게 돌아가면서 꾸준히 시켜줘야지 아이들이 잊어먹지 않고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법도 이렇게 하고 그냥 듣기도 하고 있지. 네. 그냥 네 듣기 왜 안 갖고 왔어? 오늘이요? 네. 깜빡했어요. 어쨌든 한 1학년 지금 1년 한 3개월 정도 건이가 저랑 공부를 했는데 많이 는 것 같아요. 건이 네 생각은 어떠냐? 늘었어요. 많이 늘었죠. 특히 독해가 많이 늘죠. 독해 못하면 누구 탓? 바로 학원 탓이라고 그랬죠. 예, 들려? 또 1년 뒤에 건아 또 찍을 거야. 1년 뒤에 네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됐는지 오늘 고생했어.